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대호가 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검찰 송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금 보신 영상에서 장대호는 피해자는 죽을 짓을 했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막말을 쏟아내서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장대호가 지냈던 모텔 방에서 USB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USB에 동영상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 USB 저장 장치죠. 경찰이 이제 당연히 그 장대우가 쓰던 모텔 안에 숙소, 방을 수색을 했고요. 네. 여기서 USB와 함께 또 초소형 카메라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옷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옷가지에 초소형 카메라 이렇게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가 있다. 예. 범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 USB 안에서 이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대호도 거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장대호 본인이 등장하고 이제 신원불상의 여러 여성.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거죠? 네네. 이거 성관계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범죄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네. 몰카는 당연히 이건 또 엄청난 이 저 범죄 아닙니까? 성범죄인데. 예. 여기에 더해서 또 이 영상이 또 유출됐는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호도 이 초소형 카메라와 USB가 자기 거라는 건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별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등간사 면에서는 네. 보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모텔에서 일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정황상은 모텔 방에서 이제 불법적인 행위가 이 몰래 촬영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성들 몰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심리 상태에서 이런 범죄들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성범죄 관련 혐의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대호의 상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잔혹한 범죄 이번에 어떤 뭐 한강 몸통 시신 뭐 훼손 살해 사건과 이건 좀 별개로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몰카범의 심리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일단 초소형 카메라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는 사실은 몰래카메라를 찍으려고 일부러 기계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US 메모리가 많이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네. 여기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장대호하고 이제 다른 여성은 성관계 장면이 찍혀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무리 본인은 이거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동영상을 보면 그게 몰래카메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주 정말로 뭐 사랑하는 사이랄지 그런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은 이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있기 때문에 그걸 찍는 걸 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보면 본인은 물론 뭐 봐봤자 나올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경찰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이 몰래카메라 어떤 범죄 행위가 당연히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몰카에 대해서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그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순한 이제 몰카다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살인과 별도로 이 부분은 다시 또 추가돼서 이제 처벌될 가능성이 예.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장대호의 한번 얘기를 다시 또 들어볼게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네. 장대호가 이제 고려시대 때 역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좀 이례적이긴 해요.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밝혔고
또 뭐 이제 뭐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대신 온라인상에서 이것저것 활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장 교수님 좀 내용들 알고 계시죠? 장대호 씨 기존의 어떤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끝까지 당당하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고 자신은 정말 죽일 사람을 죽였으니까 잘한 짓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웅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자신 스스로도 흉악한 사람이지만 양아치가 흉악범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또 어쩌면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시까지 들 정도면 우리가 대화나 설득 이런 거에서 필이 들어가는 게 이런 예시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말도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역사에 대한 있는데, 지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적을 보면 지금의 이 행위들을 조금 더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12년 전만 해도 지금과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직업이 있었어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자로 12년 전에는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인지도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갑자기 관상 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상 카페를 열고 심지어 실제로 그 포털 사이트 지식인이라는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관상의 대가라는 닉네임으로 지식인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관상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네요. 연예 상담도 했고요. 그러면서 시사 평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 사람이 그럼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온라인에서만 살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댄스 동아리, 각종 댄스 동아리에 들어서 사회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 당시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니 말을 상당히 잘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자신 소신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침전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그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자 그 사람 맞느냐? 전혀 그럴 사람 없었어요. 얼굴에 공개됐을 때 알고 있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 행동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아마 그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리더의 역할을 스스로 인정했었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비이상적으로 충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성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장대호가 나는 남을 괴롭히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면 배로 갚아준다. 굉장히 복수심에 철저히 이 뭔가 내가 받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 최소한 나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좀 심리적인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약간 폭력적인 부분은 좀 가지고 있었던 걸 보여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에 이제 지식인 활동하면서 누가 뭐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 의자의 어떤 세모수서리 부분으로 내리쳐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조직폭력과 관련돼서는 뭐 조직폭력 아무리 문신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곳에 뭐 뭐가 흉기도 안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문제 표현을 받아 그렇죠. 했네요. 그런데 이번 살인 사건은 약간 본인의 심리 상태에 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근데 나를 괴롭히면 배로 갚아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상실은 뭐 이게 본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려 보였는데 뭐 모텔비 얼마냐고 사정 어디 있냐고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굴에 이제 담배연기를 뿜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인의 이야기라면 나를 괴롭히면 배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살해 행위는 배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스로의 열등감, 자존감 그런 게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나에게 어떤 괴롭힘이 하면 내가 거기서 배로 갚아줘야만이 그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리고 제3자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 그런 뭐 본인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세워놓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아주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아주 참혹한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예. 사실 뭐 장대호는 뭐 이제 범행의 은닉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사체를 뭐 이렇게 한강에 버렸다거나 CCTV도 그러다가 또 그렇죠. CCTV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대호가 이제 또 계속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발적 주장과 자수가 이렇게 가명을 혹시 염두에 둔 행동은 아니었는지. 정말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수도 했잖아요. 그리고 자수 자체도 형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그럼요. 일단 썼으니까 굉장히 일단 본인은 처음에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텔에서 그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시신이 유기가 돼버려서 발견이 안 되면 누가 그 모텔에 들어갔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예. 결국 경찰이 추적을 해서 모텔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CCTV 보자고 하니까 CCTV를 삭제를 일부 하고는 이 CCTV가 작동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고 범죄를 은폐를 하죠. 예. 그래서 경찰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몸통이 처음에 몸통만 발견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피해자 신부를 알 수 있는 지문을 알 수, 채취할 수 있는 또 일부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그런 거죠. 저러면 모텔까지 찾아왔으니까 내가 범죄를 했다는 것이 발각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뭘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범죄를 했다고 해야 하고 자수를 해야 하는 것이 형량에 감경이 되나? 자기 범죄 정당성을 어떻게 하지? 아마 인터넷 보고도 다 찾아봤을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수부터 하자. 어차피 발각될 거니까. 그다음에 내 범죄 행위가 굉장히 우발적이라는 측면. 피해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취지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량과 관련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마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저런 얘기 뭐 흉악범이 양아치 죽였다든지 네. 자기가 뭐 죽여도 피해자를 죽여도 뭐 정당성을 네. 하는 얘기 자체는 네. 자기 범죄인을 정당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형량에 있어서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마 본인 생각으로는 치밀했다고 생각될 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또 이렇게 흉악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